제 성경 공부를 할때 구약 성경은 무시무시해 그렇죠. 네. 근데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무서운 게 없었죠. 그왜 그래요? 네. 자 구약 성경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아, 모세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게 구약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 그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다. 그래서 모세의 글을 뭐라 불러요? 율법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의 글, 자 이사야서, 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선지자들의 글은 율법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글은 뭐예요? 선지자들의 글을 예언이라고 그릅니다. 무엇을 예언하는 글이에요? 선지자들의 글. 그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의 글, 모든 모세의 글, 그런 다 누구 얘기라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요한복음이죠 39절에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예수님 때, 예수님이 성경이라는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은 뭐예요? 구약이죠. 구약은 모세의 글과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모세의 글과 모세 율법과 아 선지자들의 글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다 하라 이 말이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네. 영생을 얻으면 그는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고 생명을 얻으면 모세와 선지자의 예언으로부터 생명을 얻는다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치유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영생 속에 치유가 포함되시. 예.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약 성경을 잘 이해를 하면 영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왜 영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 아, 예수님은 똑같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이것이다. 영생은 이것이다. 이것이 뭔데? 곧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 자, 잠깐, 바꿉시다. 예. 곧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자, 여러분, 일부 세미나에서 생명, 영생의, 영생명은, 그 생명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기. 또, 그것은? 사랑이야. 사랑인데, 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무선적 사랑이다.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곧 은혜다. 은혜라는 말은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란 말이에요? 조건, 조건 없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본래 사랑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주는 것을 그 은혜라고 그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그 말은 너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구원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박수 <laughs> 그래 자격 있는데 받으면 박수 나와요, 나와요. 자격이 있는데 뭐 받아야지. 우리는 다 구원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아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 는 말을 확실히 이해를 못하는 것같 아시겠죠? 어. 자 사도 바울이 그렇죠. 어? 여기 보면 에베소서 에베소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뭐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은혜로 구원을 주면 여러분 구원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줄 것이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 어, 나는 내가 너희를 구원을 줄 것이야. 그 말은 기다려보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갖춰졌는지 한번 보고. 주겠다 그래서 기다린단 말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주면 지금 현재 이 세상 사람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구원을 와요. 그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 사람들은 다 천국 갈 자격, 구원받을 자격은 자격을 갖췄을 때. 에, 에, 에. 나는 구원을, 하나님이 구원을 줄 것이다. 라고 무선적으로 생각해? 이 조건적으로. 응. 그럴 때에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어, 조건을, 열심히 조건을 갖춰야지.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암에 걸렸을 때, 특히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자꾸만 이런 생각하는 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조건을 갖추면 내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해. 그것이 우리는 습관화, 본능이 돼 버렸습니다. 자 하여튼 이제 본래대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 즉, 은혜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영생의 본질, 생명의 본질은 뭐다? 사랑은 사랑인데,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의 본질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사도 요한은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예수는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적으로 다 증명했잖아요. 그렇죠? 어, 사랑을, 우리가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을 때, 그것이 생기. 생명, 에너지가 되었어. 우리의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는 그 힘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 즉,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가 생명. 그 생명이 영생이다. 자,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어... 사도 요한은 영생은 무엇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즉 사랑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그것은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이다. 그것이 은혜다. 응.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자, 그런데 왜자 이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요 요한복음 오장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 이건 구약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즉 모세와 선지자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어떻게 깊이 연구학은이와 자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이 성경 이 성경 은 다시 모세와 선지자는 선지자의 글들은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 이 글은 이게 중요하다 말이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 다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그러므로, 모든 구약 성경의 글, 모세와 선지자를 올바로 받아들여, 깨닫고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영생이 있다. 왜?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누가 있으니까? 내 얘기니까. 박수. 이렇게 돼야 돼. 네. 아겠 그러면,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 그 구약 성경도 내 얘기라면 나는 예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뭐예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것.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은혜를 알면 그것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치유를 주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음. 음.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글이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가 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미워하고, 무엇을 사랑하는? 모세의 율법을 사랑하는 파리제인과 석유관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렵나다. 즉, 아, 자 여러분 모세 선지자 이거를 몽땅 뭐라고 불러? 구야. 그리고 이것은 몽땅 누군데? 예수. 모세와 선지자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생이다.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바로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잘 모르면 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준거고 뭐 이런 희한한 소리를 해, 아시겠죠? 어, 그리고 구약은 막뭐 필요 없다, 그래서 구약 폐기론자들도 나오고, 어, 이렇게 지금. 기독교가 아주 혼란한 상태에 있어. 자, 그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은 다 누구 누구 얘기다? 예수 얘기다. 이 예수를 잘 알면 예수는 뭐다? 예? 뭐다? 예수는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는 뭐다? 아, 사랑이다. 이게 뉴스타트의 근간이야.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이 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이 났냐? 이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 이런 거 이런 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하고. 그럴수록 힘을 받는 거야. 어. 자, 그런데 모세 글을 보거나 선지자들의 글을 봐도 무시무시한 게 많아. 그렇죠무시 자, 그렇고 모세의 율법을 아무리 읽어봐도 뭐 같지가 않아. 사랑 같지가 않아. 왜 사랑 같지가 않을까? 여러분, 벌써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 모세의 율법은 즉, 선지자의 글들은 아, 기모세 율법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뭐하러 왔다?" "내가 율법을 배러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 하게 하러 왔다." 네. 그러나 본래 모세 율법은 단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사랑 얘기다 사랑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으로부터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내로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것은 예수님 얘기인데 예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구약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얘기했다? 나에 대하여 야기했다 이제 확 풀렸어요, 풀려서 이렇게 정리가 쫙 깨끗하게 돼야 돼.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구약 율법은 율법대로 따로 놀기 시작하고 사랑은 사랑대로 따로 놀고. 응? 그래서 사랑이냐 율법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사랑이면 다냐 율법도 지켜야 지켜서고 예, 네. 이게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경이 막 혼란스러워서 공부하기 싫어. 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거 율법을 왜 폐하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 케하러 왔다. 이 완전 케하러 왔다는 말을 모르면,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려요. 안 폐한다? 그러니까 지켜! 이렇게 되어버려. 완전 케하러 왔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실 예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거는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완전하지 않아요? 이거 보면 알잖아요. 이거 보면, 이거 보면, 모세와 선지자의 그런 누구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인 얘기인데, 사랑 아닌 것 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율법이 사랑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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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하면 뭐 돌로 쳐 죽이라 그랬었고 그게 무슨 사랑이요 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깊이 생각할 거리를 제가 하나 예? 말씀드리죠. 분명히 살인하거나 간음하면 돌로 어떻게 저 죽이라는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 살인죄 범했어요, 한 범했어요, 범했어요. 그 젊은 장교 부인을 급탈했어요, 아니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지 않죠?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야 돼. 이 속에 그 답변이 이 속에 있어요. 아시겠죠? 그 차차로 여러분이 좀더 정리가 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 예수님도, 예수님도, 예수님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서경과 바리인들이 뭐를 집어 들었어요? 돌 집어 들고 이 여자가 이 여자가 가하던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 말은 현장에서 잡았단 말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말하면 빼박이다 이 말입니다. 뭐 얼가무불 할거 없어. 빼박이다. 이런 여자는 모세는 뭐라 그랬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 돌 들고 왔다. 당신은 모세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대로 해라 그랬습니까? 안했어요 예수님은 돌로 쳐죽이라는 율법을 뭐 하러 오신 분이야? 완전케 하신 분이 하루죠. 돌로 쳐죽이라는 율법은 불완전하다 는 말이야. 어떻게 완전케 하셨어요? 그 여자를 그 여자를 앞으로는 좀잘 어? 살아라.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게 모세율법 하면 반대 아니에요. 용서하면 안 돼. 모세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 자, 다윗도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에 처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봤냐면, 하 어, 다윗이 죽는 대신 간남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얘기야. <laughs>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laughs> 네.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더라고. <laughs> 네. 그거는 어, 죄인들은. 죄인들은 누가 대신 자기 자식이 대신 죽어주면 저희는 용서를 받는다. 이런 이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간남뱅이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그 율법이 그 돌로 쳐죽이라는 율법도. 완성이 되면 뭐가 된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아, 아름답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문제는 이 모세, 특히 모세 율법은 뭐 했다? 불완전하다. 예, 네. 불완전한 것을 예수가 어떻게? 예, 네. 완전케 하러 오셨다. 완전 그다음에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 말을 예수님께서 하심과 동시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적 이렇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 한다 아니 한다까지 읽으면 뭐가 돼? 율법주의자가 돼요. 아시겠죠? 어, 보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위해서 율법 한 점, 한 자도 없어지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 천지가 없어질 때가 율법 지켜. 이말 아닙니까? 그렇게 들으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근데 다행히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다이루리라 다 이루리라는 말도 완전히 한다는말과 같은 말이야. 실 실상 원어 성경 헬라말로 단어를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다 이루. 그런데 왜 한국말 성경은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는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번역 잘한 거예요. 음. 자 불완전한 거. 여기서는 다 뭐요, 이루기 위하여 왔다, 이루, 이루려고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고, 그 다음에 다 이루려고 오셨다는 말은, 율법은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이루려고 왔다는 말은 율법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율법이야. 아직도 그러니까, 율법은 아직도 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말. 이 말도 참 여러분이 깊이 이해해야 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다. 다 이루려고 오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서요? 다 이루었다. 그래요. 그러면 율법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완전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 완전케 한다. 이룬다는 말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내가 율법을 완전케 했다. 내가 율법을 이루어질 율법, 지어야 될 율법을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자는 얘기일까? 무엇을 완전케 하자는 걸까? 같은 말이에요. 저는 이걸 가지고 참 깊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느 때가 딱 되니까, 아,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해요. 예, 네, 완전케 하라. 그러고 율법이 불안전하다는 얘기네? 와, 이거. 그런데 시편 19편 7절을 보면 율법은 완전하다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아시겠죠? 완전한데 무슨 완전케해 그것이 다윗이, 다윗이. 돌에 처, 돌로 맞아 죽는 모세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완전하다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모세 율법으로부터 누굴 만난 거야? 예수 만나다. 그래서 완전하다 그랬어. 예. <laughs> 네. 그래서 율법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못 만났음, 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속에 있는 예수를 보지를 뭐요 못하니까 너희들이 율법 속에 있는 그 예수를 봤다면 지금 내가 왔는데 너희들이 나한테로 올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 나한테 안 오, 난안 오잖아. 너희는 율법 속에 있는 나 예수를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야, 이렇게. 이게 이제 풀려 나가면서 제가 속이 시원해진 거야. 아시겠죠? 응. 자 그러면서 아 그러면서 이제 번쩍 번쩍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이렇게 보면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있냐고 하면 부부가 살다가 아 그때는 여자는 사실상 인간책을 못 받고 살때입니다 아. 그래서 인구수가 몇 명이다. 그러면 누구만 세야 돼? 남자만 세는 게 그게 인구예요. 어. 자 아. 이제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는 남자가 아내 마누라 지겹다 같이 못 살겠다. 그러면 모세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했어요? 율법대로 하면 무조건 내버리지 말라. 무조건 내버리면 이 여자가 갈 데가 없잖냐. 그러니까. 이혼증서를 써줘라. 어.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할 때는 그뭐 법이 고나발이고 없었어. 버리면 돼. 그러니까 여자는 막 그냥, 어. 그리고 또뭐 심지어는 돈 받고 팔아도 돼. 노예란 것은 팔리잖아. 그 노예들은 아기를 낳아도 아기도 팔려간다고. 그런 세상의 무법천지에서 살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그런 삶을 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즉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짐승 취급을 받아서 동물 취급을 못 받고 사고 팔고 하니까 이제 사람 취급을 누가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는 거야. 에집트로부터 출애굽 구원을 시켜가지고 전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동물 취급, 물건 취급을 받던 자기 백성을 사람 취급을 해주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아직도 완전하진 못하지만 완전한 건 뭐예요? 사랑이야, 은혜. 그거를 법이라고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좀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사람이야. 아 그러니까 여자도 사람 취급을 해라라고 남편들아, 어? 네가 그냥 옛날 노예시대처럼 팔아버리면 어뭐 어떻하냐? 그러니까 이 여자도 네가 싫으면 이혼 증서 누구 누구는 내 아내였다. 그런데 나는 이 여자가 싫어서 어떻게 이혼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왜 그런 증서가 필요해요? 그래야 증서를 받고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또 재혼해서 다시 살수 있도록 하려고, 그게 사람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요. 안 그러면 뭐예요? 싫은데 그냥 버려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이 남편이 살면서, 그 여자는 것들도 보지도 않고, 생활비도 안 주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았다. 그럼 또 어떻게 돼? 그 남자 찾아, 서너이 새끼 죽고 싶어. 이 여자 내, 내 거야. 이 여자하고 같이 살려거든, 돈 내놔. 이렇게 되면 여자는 물건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를 사람처럼 만들려면 이혼증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증서를 써주면 얼마든지 어떻게 이혼할 수 있어. 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우리 그렇게 할수 있어 없어요. 요즘은 못 그래요. 여자가 더상성이 돼가 신분 상승이 돼가지고 이제는 여자가 남편을 이혼 증서를 써주고 어, 도장 찍어 이래서더라고. 아시겠죠. 음. 그, 그렇게 세상이 변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모세율법에 이런 율법이 있다는 것은, 천국, 천국의 법을, 법으로, 즉, 사랑으로 이 모세율법을 보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이게 형편없는 법이요, 사실. 아직도 여성을, 뭐예요? 여성은, 남자와 동등한 인간 대우를 받지를 못하는 차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불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율법은 다 봐도 불안전해. 사랑이 나타나 있지를 않고, 그저 사람답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 그래서 이제 결혼, 이혼 관계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어떤 연고를 물론 하고, 자, 이 질문 자체가 고약해요. 마음대로 이 말입니다. 싫으면 언제든지 이 말입니다. 어떤 연고를 불문하고, 그안에를 내버리는 것이, 예? 옳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대답을 여러분이 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거는 본래 그런 건 아니야. <laughs> 본래 그렇지는 않았어.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두 다른 개체가 아니라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게 신약적으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남편이요, 교회는 아내 아니, 아니에요. 그렇죠? 그 둘은 따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은 나눠질 수 없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한 몸이다. 본래는 그렇다. 이말이요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즉 사람이라는 말은 남자라는 말입니다. 아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어디서요? 창세기 2장 나와요. 본래 그런 거야. 너희들 한몸인데, 한몸이 어떻게 버리겠냐. 어. 어. 싫으면 그냥 이혼증서를 써줘서 어떻게 버리겠냐. 그래서 본래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둘이 아니오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이 여기까지 섭명한 것은 뭐요 본래는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근데 모세율법은 뭐예요? 증서 써주고 버려도 된다.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모세율법 불완전해요 자, 음. 네. 그러면, 그러니까 바리세인들이, 어, 그러면, 그러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내버리라고 그랬습니까? 본래대로 하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래대로 못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시겠죠? 너희들은 이혼하면 안 돼. 이렇게 못 못한 이유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안에 내어버림을 허락하였지만,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천국법에서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나라에서는 이용 같은 거 있을까, 없을까? 왜? 천국 가서도 부부싸움 할랍니까? 거기 가면 부부싸움이 안 돼요. 왜? 왜안 될까? 거기는 첫째 악령이 없어. <laughs> 그 다음에 둘째, 우리 속에 계신 분이 누구야? 성령이야. 그래서 거기서는, 사실상 거기서는 이제 예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부 뭐뭐 뭐 결혼 이런 것도 없다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법은 사랑이다. 사랑하면 모든 사람은 나를 사랑할 것이고 너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사랑 속에서 살기 때문에 영생이다 이말 죽지 않는다 이 말. 그렇죠. 음. 자, 그래서 너희 뭐 때문에 그런 유치한 불완전한 법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뭐 때문에? 여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희들의 마음에 뭐요? 완악하니까. 하늘의 사랑의 법을 땅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땅 수준으로 좋다. 천국법은 그게 아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아, 완전케 하러 왔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모든 모세의 법법이 사랑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깨우치러 왔다 이말입니다 그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 거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천국을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도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도.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지다. 음. 천국이, 나라가 할 때는 그 예수님이 나라라고 할 때는 천국입니다.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다. 왜? 내가 뭐 하러 왔는데? 이 땅에, 이 죄의 땅에, 이 사망의 땅에, 생명의 나라. 이, 이, 이 증오와 분노와 이땅의 두려움에, 이 땅에, 사랑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왔다. 그 사랑에, 그러면 사랑의 나라를 만들려면, 그 천국이 사랑의 나라 아닙니까? 그게 생명의 나라. 그렇죠? 그것은 완전한 율법,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려면,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모세에게 내가 준 율법, 그 당시 출애굽 노예 생활을 400년 이상을 하던 노예, 노예들이 워낙 저질 악질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 준율법 그거를 이제는 뭐요. 하늘 나라 율법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너희들 속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다 그러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면 율법은 모세 율법은 어떻게? 완전케 된 것이다. 이 말에 그래서 내가 그거 하러 왔다. 자, 그런데 모세 율법은 또한 뭐요? 다 이루려고 왔다라는 말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같은 뜻이지만 그런데 모세 율법은 아직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이루자는 것이냐. 벌써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딱 들었으면 무엇을 이루자는 것도 벌써 이제 감이 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룬다는 말에 다 이루려고 왔다라는 말에 초점은 초점을 맞춰서 오늘 저녁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응. 응. 그래서 이거를 알고 부약 성경을 읽어야 안 무서워요. 왜 이거는 불완전한 거야. 아시겠죠? 불완전할 때는 좀 무섭게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왜 완악하니까 완악한데 사랑, 응? 뭐 몰라 사랑이란 건이그 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들알 알게 모르게. 몰라요. <laughs> 어? 어?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 오셨다는 말.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마음이 편안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오늘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라 알겠죠? <laughs> 성경을 이렇게 풀어 나가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게 이게 안 되면 무슨 소린지 몰라. 막 헷갈리고 아니 여기서 는왜 이러지? 끔 근데 여기서는 아니잖아. 막뭐 이러니까 성경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지겹다고 외워 버려야 돼. 근데 이렇게 그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잘 보면 예, 여러분 왜올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케 하려 왔다는 말씀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이야. 다 아는 말다 아는 말인데 뜻이 그런 뜻인 줄, 이런 뜻인 줄을 뭐요? 몰랐으니까 모르고 지나간 건데 누구나 다 아는 말이야. 교회 조금만 당겨도 아는 말. 이것만 보여드리고, 끝날 무슨 미 자꾸 말이 하고 싶어 가지고, 네. 입이 건질 건질 해가지고. 아. 누가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율법과 선지자는 그렇죠? 율법과 뭐예요? 선지자는 구약은 이 말입니다. 누구 때까지라? 요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때까지다. 왜 예수님은? 자, 율법은 여기서 끝. 모세 율법과 선지자 일거 여기서 끝이야. 왜 끝이에요? 불완전한 그는 여기서 끝이야. 왜 끝이에요? 완전한 내가 왔으니까 이만해요, 여러분. 참...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아! 아! 이럴 때 유전자가 팍팍 켜져요. 안 그러면 저게 무슨 소리야 저게. 그렇죠? 드디어 불완전한 것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요즘 말로 여기까지. 내가 지금부터 봐. 내가 어떻게 완전히 하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예,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으로서 끝나는 거야. 침대 요한으로서. 자, 그래서 이이 이, 이 율법과 선지자는 여기서 끝나는 거라는 말을 모르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 사랑보다는 율법이 계속하는 걸로 착각을 해그전에이는 맨날 사랑상구박을사는 맨날 사랑하만한을 율법은 무시한다.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듣고 참 괴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다? 그래도, 그, 런 그런 불평을 많이 해도, 그런, 뭐, 불평 겸 공격 겸, 그렇게 많이 제가, 그런 거를 겪었어도, 저는 꿋꿋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불완전한 것과 완전한 것은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네. 그래서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는 저녁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그 본질 자체가 사랑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완악한 백성들에게 주셨던 불완전한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시고 그것은 그것을 완전케 하러 다 그래서 그 완전한 사랑,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는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내가 아직도 뭔가를 지켜야만 그 내가 잘 지켰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따져보고 그래서 자격이 되면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조건적인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는, 그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안식을 주시고,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어. 주님, 우리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아무리 자격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